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건물 전체에 부과된 전기요금을 건물주가 임의로 나눠 세입자들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건물 세입자라면 요금이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첫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도내에 있는 한 상가 건물입니다. 이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김정일 씨는 월 평균 210만 원가량의 전기요금을 냈습니다.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했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따져묻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업체와 비교를 해도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건물주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못 믿냐, 계량기도 안 보여주면서 저를 못 믿냐는 식으로 했길래 저는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그냥 믿었습니다. 지난해 5월 한전이 이 건물에 부과한 전기요금은 232만 9,900원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부과한 요금은 354만 4천 원으로 요금을 공개하지 않은 2층과 7층을 빼고도 121만 원이나 더 많습니다. 한전이 이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면 건물주가 각 세입자별로 요금을 나누는데 건물주가 실제 사용량보다 매달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120만 원씩 전기요금을 더 부과한 겁니다. 건물주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이상을 가져간 거에 대해서 좀 분노가 나죠. 먹고 살려고 왔지. 어떻게 벼룩에 간을 빼먹어도 이런 경우가 다 있냐. 건물주는 전기요금 부과 체계를 잘 알지 못했고 계약서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했을 뿐 결코 부당한 이득을 보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30만 원 나오고 48만 나오고 이것이 몇번 있다 보니까 이건 유지비로 있어도 되는구나. 갖고만 있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사용이 되니까 그것도 언제 사용될지를 모르니까. 건물주는 세입자와 협의를 거쳐 초과된 전기요금은 모두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시가 금마저 수지 주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변 생태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부근 마을의 생활 하수가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어서 수질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주변의 서동공원과 농촌 테마공원이 잇따라 들어선 금마 저수지입니다. 이 저수지와 연결된 배수관을 통해 하얀 거품이 이는 오폐수가 쉴새 없이 흘러듭니다. 배수구 근처는 시커멓게 썩었습니다. 배수관을 따라 올라가자 전원마을이 나옵니다. 익산시는 전원마을에서 나온 생활하수가 빗물과 섞여 흘러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의 경우 물의 흐름이 적다 보니 오폐수가 유입될 경우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수변 공원 조성 과정에서 생활 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수 처리 구역이 아니다는 이유로 오수와 우수를 하수 처리장으로 배출하는 하수 관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수도 이제 기본기 출입을 할때 구역을 정하거든요. 그때 이제 들어간다면은 하수관로 사업이 이루어지겠죠. 서동공원과 농촌 테마공원 등 금마 저수지를 활용한 수변 생태공원 조성에 모두 200억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수변 생태공간의 수질 보호를 위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택지 등을 개발하면서 침수 예방을 위해 전북 곳곳에도 빗물을 임시 저장하는 유수지가 설치돼 있는데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엉망인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활용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10년 전 침수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유수지입니다. 철책으로 둘러싸인 채 온갖 잡풀과 나무들이 뒤엉켜 자라고 있습니다. 관리가 거의 안 되다 보니 해충이 들끓으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잘 모르죠. 여기 계셔보시면 하루만 계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안쪽은 아무도 안 오네. 전북에 만들어진 유수시설과 저류시설 등 유수지는 모두 60여 곳. 전주에도 10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 유수지 위를 흙으로 덮은 뒤그 지상부를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유수지 주변 주민들의 요구도 비슷합니다.
공영을 메꾼 다음에 지하는 그대로 놔둬도 되잖아요. 위쪽은 차라리 타워를 세워서 공영 주차장을 써도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수 그 재난 용도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외 목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유서지 관리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당분간 의료인력 충원을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건 사업으로 약대 유치를 추진해왔던 전북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역사회의 여론 조성과 정치권의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입니다. 2030년까지 약사는 만여 명, 의사는 7,600여 명, 간호사는 15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의료인력 확충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자 복지부는 당분간 의료인력 충원을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학 수건 사업으로 약대 유치를 추진했던 전북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대는 천연 농산물을 기반으로 전문적으로 신약 개발할 수 있는 임상 연구 약사를 육성하겠다는 약대 유치 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미 신약개발연구소와 8개의 임상시험 연구센터를 구축했고 관련 학과와 협력 기반도 만든 상태입니다. 전북대는 의대, 자연대, 농생대, 수의대 등 연구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약대가 유치가 된다면 신약 개발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도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재학생 1만 명 이상 거점 국립대 가운데 약대가 없는 곳은 전북대가 유일합니다. 특히 전북대의 약대 유치는 지역의 성장 동력산업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어 지역 내 여론 조성은 물론 정치권의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거의 해마다 AI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AI가 발생하면 방역 체계를 가동했던 정부가 올해부터는 AI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 최대 산란계 밀집 지역인 김제 용지에서 오리를 키우고 있는 이기백 씨. 이 씨는 지난 겨울 AI 사태 때도 어김없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근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서 겨울 내내 오리를 입식하지 못해 고스란히 손해를 입었습니다. 한 3, 4개월씩 놀고 있으면 다들 부담이 크지. 올해는 너무나 또 매물을 많이 시켜갖고 용지면 전체가 뭐 가금류라고는 한 마리도 없었는데. 정부가 해마다 반복되는 AI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달 말까지 방역 취약 농가에 대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점검하고 가축거래 상인이 취급하는 닭과 오리는 출하하기 전에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AI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전 지자체에 AI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설치하고 주요 거점에 통제 초소와 소독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AI 발생 시 대응이 아닌 상시 예방 체계로 전환하고 질병의 강한 가금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찬반 논란이 있는 AI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부안군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주민 의견을 반영합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군이 주민참여 예산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는 각계 단체와 군민 등 350명이 참석했습니다. 부안군은 23일까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지 결정합니다.
지난해에는 155건의 주민 제안을 받아 37건, 10억 원가량이 실제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들과 백인 토론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7월 발표된 정부 지원 대책을 점검하고 재가동을 위한 대응책과 근로자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시민의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군산 시민에게 새 희망을 안겨주는 시민대책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수 사과시험장의 수학체험이 시작돼 다음 달 22일까지 매 주말마다 진행됩니다. 사과 수확체험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10만 원에 미리 분양받으면 30kg까지 수확이 보장되는데 올해는 1,000명이 분양받았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혁신도시의 마지막 이전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의 이전에 맞춰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말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혁신도시에서 이전식을 마치면 혁신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전 기관의 유관 기관을 유치하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한국식품연구원 이전에 맞춰 관련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 10명 가운데 4명가량은 가족과 함께 이전하지 않고 혼자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가운데 단신 이주자 비율은 37.1%였습니다. 이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경남과 광주, 전남, 경북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이었습니다. 전북의 도시공원 예정지 가운데 111곳이 3년 뒤에 자동으로 도시공원 계획부지에서 풀릴 예정이어서 전라북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이면 축구장 면적의 2,160배에 이르는 도시공원 예정지 111곳이 자동으로 해제될 예정이어서 주민 휴식 공간 부족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시공원을 계획대로 조성하기 위해 시군과 함께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고 국가 예산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기초수급 장애인에게도 장애인 콜택시인 이지콜의 기본 요금을 받기로 한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기초수급 장애인들은 전주시가 예약 취소율을 낮추기 위해 1,500원의 기본요금을 다음 달부터 받기로 고시하자 이동권 보장을 외면한 결정이라면서 반발해왔습니다. 이지코를 이용하는 기초수급 장애인은 660명가량입니다. 중국 불교 신도들과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불교 사찰과 템플스테이 체험을 위해 전북을 찾았습니다. 중국 사찰 주지 등 20여 명은 충남 수덕사를 거쳐 김제 금산사를 방문해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양국의 불교 문화 탐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사드 배치 이후 크게 줄어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중국과의 민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성사됐습니다. 익산경찰서는 룸살롱에 투자하라고 부추겨 3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익산시 남중동에 사는 부부인 46살 박모 씨를 구속하고 50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59살 노모 씨에게 룸살롱에 투자하면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노 씨와 그의 지인 등 15명으로부터 모두 287차례에 걸쳐 33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햇볕이 강해 다소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7도, 익산 28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